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스터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옥스윙을 하고 사이드 블로우를 하니까 탄도가 안 뜬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탄도에 대해서 해가지고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건 일반적인 옥스윙 방식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사이드 블로우에서 탄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이건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요즘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면 옆에 보고 딱 해서 딱 쳐서 그냥 뭐 이거는 실전 스윙이 아니니까 옆에만 좀 보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사이드를 친 게 뭐 시험에서 안 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뜬다. 공이 안 떠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뜨네요이 안 떠유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이드 블로우로는 공을 어떻게 쳐야지 볼이 뜰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컨벤셔널 스윙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그나마 쉽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레슨을 드렸었냐면요. 들어 떨궈라는 레슨을 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공은 똑같이 왼발 쪽이죠. 그러면서 백스윙 들었으면 어깨를 수직으로 어깨를 떨구기만 하세요. 그럼 얘가 지렛대 역할을 팡 하면서 샥 채가 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발 안쪽이지만 들어 떨고 이렇게 해서 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진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탄도도 굉장히 좋고 나름 거리도 괜찮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 레슨 중에는 들어 떨고 들어 뻗어 들어 찍어 들어 까 이 레슨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옥스윙이죠.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거죠. 예전에 사이드 블로우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떨궈서 그나마 옆으로 들어가서 치면 잘 나가지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렸던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사이드 블로우를 할 줄 알아요. 그냥 공 가운데 놓고 처음엔 옆으로 보는 거죠. 인위적으로 보고 어지럽지만 계속 보면서 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들어 떨궈를 할 때 요만큼만 떨굴 때 공이 더 높이 올라갈까요? 이만큼을 떨구면 더 높이 올라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2번이 훨씬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약간 땅을 스치는 형태는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은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친 듯이 공을 높게 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시켜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지금 하신 거예요? 사이드 블로우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딱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한참 칠게요. 예를 들게요. 사이드 블로우 하세요. 예, 했습니다. 쳐보세요. 어싸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쳤대요.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하기 위해서 본인은 엄청나게 많이 기울이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딱 그래요. 아, 그러세요? 볼까요? 딱 보여드리면 서 있어 그냥. 어? 저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지금 회원님이 치실 때 모습이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저는 완전 보세요. 이게 사이드죠. 왜? 이 사이드는 나중에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백스윙을 해서 들어올 때 그 정도 각도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머리가 이 정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손으로 때리면 손이 막 일찍 풀려서 뒷땅이 나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반을 돌리세요 해서 가고 골반 이런 식으로 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칠 때 뭐 볼이 뜬다 안 뜬다 요 자세만으로는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훈련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아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똑바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공을 올라가게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해서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해서 지금 사이드 블로우를 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조금씩 계속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레슨 다음에는 연방 할 거거든요. 연습 방송. 그래서 연습할 때 확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막 지금까지 했던 레슨들 막 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 이걸 떨어뜨리는 느낌, 이거는 떨어뜨릴 때 방아 찧는 느낌으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내가 공을 칠 때는 아 이런 느낌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오른쪽 왼쪽 골반을 돌리면서
쭉 쳤을 때 확실히 옥스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니까 동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어퍼 때릴 수도 있는데 완전히 옆을 많이 보면 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걸릴 수가 있죠. 관성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진행 방식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공이 훨씬 더 뜬다는 거죠. 그 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그 사이드 블로우를 할 때에는 그냥 똑바로 보는 연습보다는 힘들어도 여기에서 힘들어도 그냥 여기서 골반으로 뚝 쳐서 계속 이렇게 공 이렇게 날아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세뇌가 꼭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제가 슬로우 모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클럽 페이스가 제 얼굴에 맞춰져 있나요? 완전히 닫혀 있는 느낌인가요? 닫혀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늘 이 자세에서 막 이렇게 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드는 거는요 어설픈 거예요. 선수들은 쫙 위에 있다가 그 육상 경기하면 쫙 곡선주로 뛰다가 이제 홈스트레치 들어오죠. 쫙 직선. 그러면 선수들은 실컷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와서 여기서부터 거의 직선화 시킨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껏 해봐야 이거밖에 안 갈 텐데 이걸 이렇게 들어 또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땅 나고 그런다고 하죠. 그리고 옥스윙하고 사이드블로 해가지고 완전 잘 쳤는데 망했어요. 망가졌어요. 지난주엔 너무 잘 쳤는데 이번에 완전히 큰일 나게 무너졌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체로 제 표현은 그렇지만 건방져졌죠. 왜냐면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죠. 익을수록 기울어야 되는데 익을수록 숙여야 되는데 쫙 꼿꼿하게 서는 거죠. 그러면서 난 칠 수 있다고 사이드 쳐다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이드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바로 사이드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저희 회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지키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이드 치는 연습.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사이드 블로우를 연습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요즘 광고 잘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광고는 오기루입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오기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